자궁성근증은 자궁내막이 자궁근육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은 증식과 탈락을 반복하면서 출혈을 일으키는 조직인데, 빈틈이 없는 자궁근육으로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살고, 지속적으로 출혈을 일으켜 염증이 생겨 심한 생리통증이 생기고, 생리량이 확 늘어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자궁성근증이 생기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졌진 않습니다. 다만 제왕절개, 낙태시술, 자궁내막 소파술 등을 겪은 환자에게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자궁에 생긴 상처를 통해 자궁내막 조직이 스며들어서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반대로 성근증을 예방하려면 제왕절개, 낙태시술, 자궁내막 소파술 등을 신중히 해야겠죠. 물론 저런 시술 없이도 자궁성근증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자궁성근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양방에서는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미레나라는 자궁 내 삽입장치 등을 이용해서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를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미레나를 삽입하는 것, 둘다 일종의 호르몬 치료인데요.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출혈량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미레나 같은 경우는 출혈량이 너무 많으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 치료 방법은 아니고 증상을 억누르는 대증적 호르몬 요법이기에 보통 호르몬 공급을 멈추거나 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외에 수술이 있는데요. 자궁성근증의 수술이란 보통 자궁적출술을 이야기합니다. 임신 계획이 없고 자궁적출에 별 부담감이 없다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자궁적출술은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요즘에 광고를 많이 하는 하이프 등도 있는데요. 하이프는 자궁근종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궁 전체가 커지는 성근증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도리어 내막 손상, 신경 손상 등 부작용이 있으니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한약을 통한 보존적 치료도 유효합니다. 다만 자궁 크기가 10cm 이상이면서 출혈량이 지나치게 많고 통증이 극심한 경우엔 한약만으로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근육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자궁근육 내에서 종양을 이룬 것이고, 자궁성근증은 자궁내막세포가 자궁근육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기생해 살면서 출혈 때문에 자궁근육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둘다 자궁에 종양이 생겨있는 것은 맞는데, 원인이 자궁근육의 돌연변이인지 아니면 자궁내막의 자궁근육 내 기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증상은 골반통, 생리통, 생리가 다당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궁성근증이 증상이 더 심하고 근종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